안녕하세요. 그림살롱의 송이입니다. 항상 셀프웨어 영상으로 찾아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부끄럽네요. 처음 찍는 메이크업 영상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끝까지 봐주실 거죠? 오늘은 할로윈을 맞이하여 다운된 컬러들을 조합한 적당히 화려하면서 섹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버건디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눈썹은 아이브로우 키트로 했는데요. 덮개 쓰실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색이 들어있는데 전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눈썹 앞머리 뭉친 곳은 콧대 부분이랑 살짝 연결할게요. 눈썹 마스카라는 다크브라운색으로 해줄게요. 제 머리색이랑 다크브라운색이 맞아서. 그리고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해줄건데요. 매트한 브라운색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깔고 남은 여분으로 눈 아래쪽도 같이 발라줄게요. 샤인픽스 아이즈의 어바웃타임이라는 색인데 제가 평소에 화장할 때도 진짜 많이 쓰는 색이에요. 이 색을 눈두덩이 발랐던 부분 살짝 아래 부분에 깔아주고 눈 아래쪽도 같이 발라줄게요. 이것도 샤인픽스 아이즈 제품인데요. 아까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진한 펄 있는 브라운색을 발라볼게요. 이건 쌍꺼풀 라인 쪽에만 바를 거고요. 눈 꼬리 쪽도 살짝 같이 그려줄게요. 이제 버건디 색을 발라줄 건데요. 모노아이즈의 스탠드 바이미 색을 발라줄게요. 중간 부분을 뺀 눈 앞쪽과 눈 끝머리 쪽에만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중앙 부분에 좀 밝은 컬러의 펄을 발라주고 눈 앞머리 쪽도 같이 발라줄게요.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저는 붓펜을 되게 좋아해요. 붓펜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붓펜을 자주 쓰는데 클리오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잘 지워지지도 않고 좋아서 저는 클리오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라인을 위쪽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일 건데 저는 핀셋을 놓고 가서 손으로 붙였는데 핀셋으로 붙이면 더 잘 붙일 수 있어요.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연결되게 뷰러로 한번 찝어주고 마스카라를 다시 한번 바를게요. 눈이 더 커 보이고 또렷해 보일 수 있게 속눈썹 아랫부분도 같이 바를게요. 티존과 삼각존의 하이라이트를 바를게요. 브러쉬가 있다면 브러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살짝 코랄빛 나는 색으로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게 쉐딩을 할 건데요.
제가 갑작스럽게 찍는 바람에 브러쉬를 놓고 와서 쿠션으로 했는데 브러쉬로 하시면 더 좋답니다. 얼굴 외곽 쪽에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립을 발라줄 건데요. 아리따운 거예요. 원어미 쿠션 틴트라고 살짝 밝은 버건디 색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에 좀 더 진한 버건디 색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이렇게 버건디 메이크업 완성인데 어떠셨나요? 할로윈 분장이 좀 부담스럽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버건디 메이크업으로 느낌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모두가 더 이뻐지도록 꿀팁 영상 갖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그로잉 살롱의 송이였습니다. 그럼 안녕.